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예고한 가운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.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집 한 채만 보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집은 15% 늘었습니다. 공시가 15억 원대가 넘는 고가주택은 세부담이 40%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 김현희 기자입니다.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핵심은 고가주택의 현실화율 제고.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0.6%포인트 소폭 올라 지난해 공시가격 급상승 후 속도 저절에 들어갔지만 시세 9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중저가 및 초고가 주택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. 결국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 중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9억 이상 주택은 3,473가구로 지난해보다 15% 늘었습니다.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도 커집니다. 공시가격이 8억 5천만 원에서 9억 4천만 원으로 10% 올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주택의 보유세는 20% 인상됩니다. 공시가격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0%만 올라도 보유세 부담이 40% 넘게 껑충 뜁니다.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종부세 세율 인상, 공정시장 가입 비율 상향 등과 맞물리면서 시장 안정 효과보다는 고가주택,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. 금매물이 나온다든지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추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동하는 효과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또 1가구 2주택, 3주택자나 고소득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0.몇% 올랐다고 해서 집을 팔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. 정부가 연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본격적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예고한 가운데 다음 달 토지, 4월 아파트 공시가격이 차례로 공개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입니다.